막걸리 뒤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얼른 가느라고 인사를 잘 못했어. 근데 여러분 저희 팬미팅 때 드레스 코드를 정해야 하나? 나는 팬들의 각자 색깔을 좋아하는데. 아니면 한번 언니들한테 물어볼게. 알겠죠? 오늘 짧게 봐서 아쉬워. 저 팬미팅 가려고 월차 때려 박았어요. 당장 듣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찍고. 고마워. 그 내일 빨리 뽑자. 규린이한테 내일 깡치하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하다 웃으면 안 돼. 지영아 사고다. 언니 이제 팬미팅 가려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 팬미팅에서 만나요 여러분. 알겠죠? 슬랑 눌렀는데? 어? 잠깐만. 됐다. 제 코너가 짱구인데 검사받으러. 지영씨 왜 안 나오세요? 지영씨? 저 강지영씨? 강정 씨, 지영이 나왔어. 다시 들어오겠죠? 지영이 안 나와요. 깡지 빨리 들어와봐. 아 고속도로라서. 아. 그래도 한 번 더 해봐. 됐다. 어? 규리 언니까지 들어. 언니. 언니도 좀. 네, 잠깐. 규리 언니. 아니, 규리 언니, 언니. 라이브 수락, 그거 보내주세요. 제발. 그걸 보내주시고 얘기해주세요. 저 지금 이게 또 너네끼리만이 아니라 그 지영이가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들어온 거예요. 지영이가 제가 하고 있는데 들어왔길래 그래서 아 그래 같이 그럼 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 아무 얘기 없이 그거 했길래 또 지영이 나갔네요. 근데 언니가 지금 그 라이브 요청을 안 보내셨어요. 라이브 요청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럼 들어갈게요. 4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언니 라이브 요청을 보내주시면. 라이브 요청이 안 왔어요, 언니. 언니 라이브 요청을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수락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사고예요, 언니 지금. 지영이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언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아, 언니, 그리고 찬중님이 지금 전화한다니까. 네, 전화한대요, 예.
네, 시끄럽게 하겠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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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 터져. 아유, 정아, 여러분, 정이 내일 그 뭐지? 정이 내일 여러분들 만나니까 지금 아마 설레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 지영이 팬미팅 난관도 그리고 신나게 놀다 오세요, 여러분. 지금 아 지금 지영아 내가 왜 아 하냐면 지금 규리 언니랑 천중이랑 통화 중이야. 그리고 지영아 사고다. 그 아까 규리 언니가 들어와서 또 니네끼리만 라이브 아니야? 이렇게 했어. 아 앞에다 응. 그래도 내가 변명했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라이브를 켰는데 지영이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연히 이게 뭐지 같이 라이브를 할까라는 사인을 보냈길래 제가 그걸 수락을 누른 것뿐이라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터지지 않았다. 그쵸? 지영이 바로 찬중이랑 통화 끝.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달았는데. 네, 아니 언니 변명 안 했어. 변명이 아니라 제가 사실을 말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아니요 변명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네요. 제가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언니 근데 이게 좋게 잘 그렇게 그러니까 언니 빨리 오셨네. 전화 끊자마자 오실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저 땀나. 사고다 사고. 팬들이 이래서 이렇게 인건데. 언니 근데 진짜 제가 아니 진짜 인스타 캔데 제가 라이브 제가 그쵸 언니 맞아요. 아 언니 그쵸 언니래 강수영. 네 그래서 지금 언니 저 얼굴 빨개지는데. 영진님 거북목이세요. 제 심장을 터뜨리세요. 아 근데 규디 언니가 그 라이브 지금 뭐 지금 하실 수 있나? 아니 여러분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세요. 네, 혼나 여러분 혼나다니 언니가 저를 혼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땀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알았어. 마지막 도전. 미워. 포롱아. 미워. 저 밉다고요, 언니? 미워. 지금 왔다. 영이. 강수영 진짜 어떡하니 안 터지나 봐요 저기. 쟤는 왜 이래? 그 고속도로래요 고속도로. 근데 이쁜 상태로 끊겼네요 그쵸 언니? 다행이다. 언니 포롱이 잤어? 포롱아 기억해? 기억나?
그니까 언니 기억나? 어? 장수야 엄청 밝혀. 어, 나 보여, 보여? 보여? 보인다. 보여. 나 보여? 네, 언니 제가 변명한 게 아니라 이거 변명한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변명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언니 산중이 갑자기 안 먹던 초콜릿이 먹는데 언니? 니콜이 들어왔다. 어? 포럼이 들어 네 명까지 되나? 지영아 나가라 안 터진다. 지영아 나가래. 지영아 강태 없어. 강태? 강태 없네. 강태 어 그럴까요? 아 킹 받아. 언니 이게 아 괜히 받아줬나봐요. 지영아 나 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제주 끊겨서 아마 안 들릴 수도 있어. 코로니 들어 코로니 들어왔는데. 어 코로니 나갔어요. 나갔어? 네 없어요. 코로니 어 강진이 나갔대. 어 코로니 언니 산중님 지금 갑자기 초콜릿 먹는다니까. 누가 보면 내가 양쪽으로 혼낸 줄 알겠잖아. 아니야 전혀 혼낸 거 아니에요. 좋아요. 네. 변명하지 빵 먹는 거예요. 빵! 네, 빵 먹는 거예요. 아 언니 변명하지 반응. 예. 이랬어 언니. 아 예. 이랬어요? 아 포롱이. 포롱이 오늘 기분 좋아 산책해서. 아 그래요? 만족한 얼굴. 어디 갔다가? 저 오늘 그 라디오 있었었고 생방? 네네. 그리고 아침에 그, 아니 그 낮에는 허자매 찍었어요. 아, 그래. 네. 언니는 오늘 뭐 했어요? 나 오늘 엄청 바빴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사본데. 어? 언니 지영이 또 참여 요청했어요. 포기를 모르는 지영이. 어? 하이. 됐다. 언니 안녕. 포로 안녕. 아니 고속도로라서 겁나 안 되네. 왜 고속도로인데 안 되지? 아, 와이파이도 이제 연결했어. 아. 포롱이 힘들 때 오늘. 서현이 옆에 기분, 있지. 기분 좋다고. 지영이 일본가? 지금 일본이에요. 아, 일본이야? 네. 도착했구나. 네, 언니 제가 그 뭐지? 연락을 해서 지영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서현 언니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안 거예요. 아니? 뭐야? 서현 언니 보여주니까 신난다. 비가 엄청 와. 비가 와? 응. 맞아. 어제 일본 갔다 오신 분이 며칠 내내 비가 왔대. 뭐야? 아? 초콜릿. 영자 이거 너무 맛있다. 언니 이거 너무 맛있다. 뭐야 그게? 지영이가 사온대요. 코코넛 사브레에 묻어있어 초코가. 맛있겠지? 언니 일본에 비가 엄청 와. 좀 많이 와? 응. 언니 지영이 들어오자마자 화질이 쌩 난리래요 지금. 지금 우리 화질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비 오지. 대박이네. 비 엄청 와. 천둥도 쳐요. 천둥 봐. 아이고. 조심해라, 그 넓은 들판 가지 말고. 들판을 왜 가? 높은 빌딩에 비대칠 옆에 서 있지 말고. 알았어. 야, 영자,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건데? 어? 또 끊겼어. 나가야겠어. 아, 이게
다시 낮잠에 라이브를 또 나갔어. 언니 이게 화질이 좋아질 거야. 왜 이렇게 끊겨? 내 화질이 좋아질 거야. 언니 제가 라디오에서 그렇게 한 말했어요. 뭐? 팬들이 계속 지금 언니한테 꼰지르려고 영지가 스포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스포까지는 안 하고 그냥 뭐예요? 저희가 또 저희가 또 재밌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까지만 말했거든요. 솔직히 이실 짓고 하자면요 언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조용히 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저도 우주 보러 가요. 뭐야? 저 포롱이 산책 한 10번도 시킬 수 있어요. 우주 시키는 양으로. 우주는 한 번 할 때 얼마나 해? 저는 거의 2시간 풀어놔요. 네. 와. 그리고 그냥 산책 시키더라도 한 그래도 1시간은 넘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 20분은 뛰어야 돼요. 포롱이는 20분 산책하면 힘들어해. 포롱님 그러시군요. 어 30분이 포롱. 이제 맥시멈이야. 와 귀여워. 우주는 진짜 하긴 활동량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건 산책 당하는 거 아니냐는데. 야 우주 덕분에 너가 살빠지겠다. 어, 아니요 그만큼 또 채워먹어요 지금. 선생님 빵 다 먹었나봐요. 찬중아, 아까 댓글 중에 누가 군대 다닐 때 찬중이가 자기 후임이었대. 누군지 한번 물어봐주지, 이 새끼. 아, 이 새끼를. 야! 라이브 방송인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우리 팬인데. 아, 이거 저예요. 뭐다 누군지 몰라. 그 얘기만 하고 나가셨어. 아, 그래요? 네.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봤죠? 제가 말 걸었더니 막. 통화하십시오 이랬으면서 언니가 천중아 했더니 예! 네! 네! 진짜 저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그쵸 언니 이렇게 해서 언니를 언니가 언니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약간 언급한 거죠. 그치 괜히 나 나쁜 애 만들려. 너랑 똑같아 언니. 예? 저랑 똑같다고 언니? 언니 뿌락지가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너랑 똑같아. 너도 맨날 나한테 어? 혼나는 척 하잖아. 어? 하여튼 DST. 아, DST 안 되겠네. 어? 지영아, 어디 갔니? 지영아. 지영이 이 정도면 나갔다. 호랑님. 나갔어. 언니, 그 와중에 승현 언니는 안 들어올 거라 확신이 있어서 승현 언니 왔어. 부르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웃겨. 폭탄 돌리기래요. 언니 어떤 팬분이 찬중님 규리 언니가 무서워요?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무서워? 어? 네, 뭐라... 전혀 안 무서워. 진짜 규리나 너무 착하고 누나들. 아 너무... 핸들 잡아요. 잡아. 잡아. 언니 쌍 엄지도 쌍엄지를 하느라고 핸들을 잠깐 넣네요. 미친 거 아니야? 혼난다 혼나. 아 진짜. 아 근데 611님 망할 데스피라니요. 그거는 네 지나치네. 말을 아껴야지. 영재가 있어. 야. 영재가 있으니까. 아 저 너무 재밌어요. 두 명 오늘 삐질삐질. 은지가 있으니까. 입가루. 아니야. 언니 오늘 밥 뭐 드셨어요? 어? 밥 뭐 드셨어요? 샐러드 먹었어. 낮에는 샌드위치.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다.
뭐 먹었어? 언니 어? 저요? 저 오늘 불고기 한식 정식이랑요. 진짜? 네. 잘 먹었네? 그리고 외계인 방학교에서 소금빵이랑 명란빵이랑 그리고 쑥 호떡이요. 야 너는 그렇게 먹어도 유지가 되냐? 그러고 하루 굶어야 돼요. 내일 굶을게요. 아 나는 영화하면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요 며칠 관리를 해야만 했어. 그래도 저희 조용히 해. 불안한 눈. 말해버릴까? 아니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언니 언니 말해버릴까라니요. 언니 왜? 안 돼요. 왜 안 돼?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근데 곧 알게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 오늘까진 안 돼. 맞아 오늘까진 안 돼. 매일 하여튼 안 돼. 네. 언니들 살쪄도 이뻐요 라고 살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언니 이 질문에 대한 답. 영지 언니가 굶으면 찬주님도 굶어요? 라고. 어? 아니지. 저는 왜? 매니저는 안 굶지. 잘 챙겨 먹죠. 그렇죠. 근데 영지 좀 헬스해진 것 같다. 저요? 응. 오늘 제가 메이크업 했는데 좀 약간. 아 너가 했어? 네 오늘 컨셉을 약간 조금 청순? 죄송합니다. 청순한 강아지 같아. 피부가 엄청 광란해. 좋네. 그쵸 언니.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저 팩트 뭐 쓰냐 물어보더라고요. 응 엄청 반짝반짝하다. 근데 이거는 기름 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언니? 시간이 흘러서? 너 지성 아니잖아. 어 근데 그래도 뭔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반들반들해지더라고요. 광채가 있어서 그래. 광채가. 어, 알티 오빠 하이. 매니저님 불쌍하대. 네? 매니저님 불쌍하대. 왜요? 몰라. 여러분 잘 드세요. 제가 얼마나 살쪘는데요. 오랜만에 봤는데 천지 엄청 살쪘어요. 일이 편한가 봐요. 영지가 잘해주나 봐. 처음 볼 때랑 달라. 어. 왜? 언니 약간 기타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봤잖아. 아 오늘 살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됐어요 언니. 근데 아 진짜? 오늘 살쪘다는 얘기 지금 아까 거의 약간 서로 어색한 사이인 저희 허자매 PD님한테도 듣고 그래. 아니 좋아졌어. 유명해졌어. 찬진님 언니 찬진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는데요? 언니 팬분이 많이 빵실해지시긴 했어요. 팬들도 인정. 팬들이 사고다 사고. 아, 선생님, 아유, 아이고. 안전운전해. 아, 그렇게 규정속도 다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어? 영지가 잘해주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아주. 맞습니다. 턱선이 없긴 했어요. 찬중이 엄청. 아이디, 언니 아이디 알려주래요. 아이디 알려주래요. 아 웃겨. 아 가서 아 진짜.
언니. 아니. 아니 가서 바로 자냐? 언니. 네. 어? 그 뭐지? 방금까지 뭐 하시다가 지금 잠깐 스톱된 거죠? 어? 뭐가? 어. 아 너무 짜증나. 풍과다. 아 씨. 아 한 시간 동안 뭐 하냐고. 존나 킹 박네. 자 여기 이쁜한테. 아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들 모를 거야, 그렇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네. 아 언니들 숙소처럼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실 생각은 없나요? 없어요. 왜? 굳이? 이 좋은 집을 놔두고. 넌 있어? 네? 너는 있어? 진짜 솔직하게? 아 저요? 아 저 아니요. 그치? 거봐. 그치? 어, 선생님 많이 싸는데. 그치? 같이 살면 스케줄 할 때 좋은. 아 언니 스케줄 할 때 좋으니까 같이 살래요. 아 같이 살라. 야 그렇게 스케줄 할 때 좋으면 너도 그럼 같이 살아. 아니 왜 선생님 손을 왜 저? 아 저는 안 돼. 핸들 잡으라고. 아, 아, 뭐, 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 그럼 그 좋은 규디 언니네 집에서 일주일이라는데요? 말 같지도 않소. 하지 말라고. 아니 팬분들이 근데 약간 지금 당황했나 봐요. 영진은 숙소 생활 해보고 싶을 줄이라고. 아 진짜? 근데 영진은 연습생 때 했잖아. 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아 뭐 이제 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 언니 지영이가 그치 서현 언니가 그랬대요. 안 터지는 라이브 때려치고 내일 해야 할 거나 체크하라고 했대. 서윤이가? 겁나 웃겨. 아 역시. 아 역시. 혼났네. 혼났어. 그래. 어, 왜 코멘트 들어왔어? 아니 아닌데? 아 코멘트 들어왔다는데 없어. 여러분 저희 재밌게 잘. 네. 정리가 안 되네요. 하여튼 팬미팅 때 봐요. 팬미팅 때 만나요. 현중님 만약에 그래요. 일주일만 규리 매니저님 할 거면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아 짱이에요. 뭐라고 해 선생님? 너무 진짜? 좋아요. 언니 그럼 핸들 잡으라고 핸들. 아 핸들 잡고 있어요. 저기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여기. 그 뭐지 언니 그럼 내일부터 언니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을래? 언니 선생님이 저 백미러로 째려봤어요. 백미러로. 아 진짜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 언니 아 언니도 필요하죠. 아 그쵸 그럼요 누나래. 영지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네, 언니 그리고 그 뭐지? 제가 이따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왜? 아니, 이따 얘기해요. 이따. 필요한 네, 용건이요? 네. 그 조금 필요한 용건이니까 전화. 카톡 하면 안 돼? 언니 근데 제가 카톡 언니가 제 카톡 받아보셨잖아요. 어, 언니 끊겼어. 제 카톡 알았어. 받아보셨잖아요.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어, 나도 박규리 매니저 하고 싶다. 나. 운전할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해요. 예, 제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언니. 카메라 전환 기가 막힌데? 그쵸. 운전할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하세요, 언니? 나 운전할 사람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지금. 운전만 해주면 돼. 아유 또 핸들링이 기가 막히시네.
아, 아니 맨날 요새 택시 타고 다니니까 택시비 엄청 나가더라고. 그러네 언니. 카메라 옮기는 거 너무 웃겨. 내가 그거 백미러 그거 룸미러 그거 빼버릴 거예요 천중님. 겁나 웃겨. 진짜. 영지언니가 규리언니 매니저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전참시 나오면 재밌겠다. 가능? 어, 찬님 그러면 일주일만 승현언니 매니저님 할 거면. 아, 전 다 좋아요 누나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냐 약간 이렇게 아, 말했어요. 언니가 아니고요. 개인 스케줄은 안 나와봤잖아. 아, 그쵸, 개인 스케줄은 안 하죠. 개인은 또 다를걸? 네. 아, 개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하면은 엄청 다정하지. 영지 라방인데 주인공이 찬중님이래요. 아, 너 찬중이 좀 스타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 지금. 맞아요, 그쵸 언니. 제가 약간 너무 스포트라이트 너무 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찬중이 어느 날 메이크업 하고 다닌다 이제. 아,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나중에. 아, 그래. 메이드님 말에 영혼이 없지. 찬주아, 아우 시간이 길다. 시간이 길다. 아, 네 누나, 제가 연락을 이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 네. 알았어. 네. 언니 좀만 쉬고 계십시오. 알았어. 네, 여러분 안녕. 안녕, 나 먼저 나갈게. 너 네. 마무리. 네. 네, 여러분 비밀이 많죠. 하지만 나도 빨리 만납시다. 안녕. 편집님도 안녕.